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4강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지추론에서 부모님의 역할, 과연 완강한 부모님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너무 물렁물렁한 부모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첫 줄부터 갑니다. From what I've seen in counseling, 카운슬링 하면서 내가 봤던 거로 봤을 때, The besetting sin of the father performance focused parent is as misguided a belief that dogged disapproval will cause his teenagers to try harder and better.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문장을 좀 공부하기 전에 문장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적어놓으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이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와 prevent 목적어 from ing 구조가 되겠죠. 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오형식 거푸집 문장 형태입니다. 자, 오형식 거푸집으로 맨 앞에 나와 있는 cause는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인데, 얘가 혼자 안 가고 투부정사까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더 어렵게 얘기하면, 목적격보에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오는 동사가 allow 같은 동사, enable 같은 동사, lead나 want 같은 동사들인데 해석을 해보자면 목적어가 동사 운영하도록 cause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구조예요. 두 번째 나와 있는 prevent는 이제 예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방하다는 뜻인데 뒤에 from과 ing를 반드시 받는 동사입니다. 이런 류의 동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keep도 있고요. stop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prevent처럼 prohibit 이런 prohibit 같은 동사들인데 이때는 해석이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라고 해석이 되는 금지에 관련된 오형식 동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허용에 관한 이야기고요. 아래에 있는 prevent 같은 경우는 바로 금지에 관련된 동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허용류, prevent 목적 from ing 금지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외우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 중에서 우리 문장 저쪽에서 가면 우리 밑줄 친 문장에서 cause라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찾아볼까요? 있죠? cause라는 동사가 여기에 혼자 나오지 않고요.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To try harder and do better 이런 식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그의 10대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카운슬링 했던 것을 내가 봤을 때 The besetting sin of the father 아버지들의 지속적인 잘못이죠. 근데 어떤 아버지냐면 performance focused parents죠. 이 performance란 말이 뭐예요? 수행이죠. 수행의 반대가 뭐냐면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과정에 집중을 한게 아니라 수행하는 능력 혹은 결과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애들의 잠재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니라, 애들 너 공부 안 했잖아. 아니면 너 성적이 안 좋잖아. 너 책상에 앉아 있는 꼴을 본 적이 없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던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로서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런 부모의 계속 지속적인 잘못은 his misguided belief that 대절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란 문장에 이렇게 좀 묶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 뒤에 대절부터 여기까지를 쫙 묶어놓고 동격의 대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무슨 대시라고요? 동격의 대. 자, 동격의 대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특징? 그렇죠? 여기 앞에 추상 명사가 하나 나와줘야 되죠. 추상적인 명사 belief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데 이 절이 어때야 돼요? 완전한 문장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dogged disapproval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게 할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하게 될 거, 지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시골에 가면 이제 강아지들이 막 묶여 있는데 이 강아지들이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밥을 이렇게 따뜻한 국을 넣어주는데 안 먹는단 말이에요. 고기가 없으면 안 먹고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가 안 먹나 봐라. 3일 지나면 이제 그 어른 걸 막 깨서 먹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개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는 내용만 중요하고 과정은 신경 쓰지 않는 혹은 아이의 잠재성은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 카운슬링을 하면서 이 부모가 계속 저지르는 문제들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계속하겠습니다. I keep criticizing you until your attitude and motivation improve. 너의 태도와 동기가 향상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너를 비판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죠. 이 문장은 그렇게 큰 어려운 건 없지만 뒷문장에서는 이렇게 improve와 앞에 있는 I will keep 이라고 문장이 나왔습니다. until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래서 너의 태도나 동기가 좋아질 때까지죠. 좋아질 앞으로 할 거일 때까지가 아니라 그냥 향상될 때까지 나는 계속 널 비판할 거야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입니다. 실제로 과도한 비판은 only hurt teenage feelings 그리고 discourage from ing가 되어져 있죠. 이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니까 구문 독해를 해보면 첫 번째로 비판하다. hurt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과도한 비판은 단순히 아이들의, 10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이며, and discourage. 여기 나와 있는 prevent, 금지류 동사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여기서 뭐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죠? 다시 돌아오면 discourage him.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요. 그로 하여금 from wanting to hear.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What the father has to say.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도록 원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원하지 않아요? 그 비판받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왜? 엄마는 비판하잖아. 아빠는 비판하잖아. 아빠랑 얘기하면 맨날 공부하는 얘기만 하잖아. 아빠는 그런 얘기하잖아. 라떼는 나떼 말이야. 이런 얘기 맨날 듣잖아. 그럼 좋아요? 아, 제일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때, 힘들게 막, 반딧불 잡아서 공부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아,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from doing 또 나옵니다. from doing은 어떻게 생겼냐면, ing니까, and 병렬로, from ing와 from wanting. 얘들을 둘이 동시에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from doing 하지 못하게 하고 듣기를 원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뭘 하지 않아요? What the father want him to do. 아버지가 아이한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The paternal criticism is offensive, not appreciated. Paternal 이런 건 maternal 이라는 단어의 반대. 그래서 이 단어는 좀 알아둡시다. 인간적으로. paternal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의란 단어죠. 반대로 maternal 하게 되면 이때는 어머니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다가 leave를 붙일 수 있어요. leave 떠나는 건데 아버지의 떠남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머니의 떠남 이게 아니라 엄마가 떠나는 거니까 육아휴직 같은 거죠. 육아휴직. 어머니로서 떠나는 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leave가 떠나는다는 뜻도 있지만 휴가란 뜻도 있어요. vacation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육아휴직 뭐 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아, 부모 입장에서 또 다른 전쟁터죠. 그러니까 이건 육아휴직인데 엄마들이 쓰는 육아휴직이고 paternal leave 같은 경우는 아버지들이 쓰는 육아휴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돌아오죠. 그래서 paternal criticism, 아버지의 비판은 어떠냐면 offensive, 공격적이지 모욕적이지 not appreciated, 감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빠가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반응을 좋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그런 훌륭한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건 뭐 몽골 제국에서 있는 얘기야. 그 황제들이 얘기하면 아버님 말을 알겠습니다. 그러고 반란하잖아요. 그치? 걔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특히 아빠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허허허 하란 얘기죠. The teen wants the less to do with him or for him, not more. 적혀 있습니다. Less to do, 덜 원하는 것인데, to do with him,
그와 관련된 것이 없고 not more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를 위한 것도 별로 없다 라고 적혀 있죠. T는 10대고요. 뒤에 나와 있는 him 같은 경우는 아버지라고 의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aternal 같이 색깔로 칠하겠습니다. 10대들은 보통 아빠랑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위한 것은 더 많은 것들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가 contaminate his connection, 그런 연결고리를 contaminate, 아 진짜 좀 슬프다, 오염시킨답니다. Ready his teenager by provoking increased resentment and dislike.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그리고 분개한 것을 유발시킴으로써 그 아이와 자신의 teenager, 10대 아이와의 연결고리를 오염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아저씨잖아요, 이제는. 엄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살도 부비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빠는 돈 벌어오고 막 하고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그러니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야. 안 그래도 좀 싫어 죽겠는데 그걸 기껏 한다는 얘기가 공부해라. 너 때는 내가 임마 어? 정석 12번 봤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때는 학교 다니기도 힘들어하고 막 걸어가고 막 그 애들은 막 귀에 닿고 아 너 뭐래 아, 짜증나 꼰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That is never satisfied. 적혀있죠. 아빠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No matter how I do, 내가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말이죠. Which is all he really cares about. 그것이 바로 진짜 신경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신경 쓰는 거,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는 별로 신경도 안 쓴다라고 보는 것이죠. As performance coach, 자신이 퍼포먼스 코치로서는 아버지가 would be far better served by praising the good than by only faulting mistake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여기서 퍼포먼스 코치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아버지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맨 앞에 보면 이 아버지가 퍼포먼스 코치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칭찬하기와 비난하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잘했는지 보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너를 2년 동안 살펴봤는데 너 공부 진짜 안 한다. 너 똑바로 안 하면 지원을 끊겠다. 이거보다 잘했다. 칭찬하는 거죠. 너가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넌 잘했고 멋있는 놈이야. 근데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요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Far better served by praising the good than only faulting mistakes.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than 병렬. 그래서 앞바이 뒷바이를 찾아야죠. 앞바이 뒷바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 바이, 여기 바이 있죠. 그죠? 그래서 좋은 점을 칭찬함에 의해서 아버지가 더 잘 serve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보다 only faulting mistakes, 실수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어떤 믿음에서 in the misguided belief that 대절이라는 믿음에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기 회색을 다시 한번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 있는 by 대절 쭉 이만큼 나와 있는 거 동격이 되셨죠? 여기랑 똑같게 쓰겠습니다. 그의 불만족에 대한 표현을 결국은 improvement, 어찌 보면 그걸 향상시킬 거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것처럼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아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도 다 이제 많이 공감할 거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말고는 아빠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나이도 많고 또 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 선배들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막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 그리고 우리 때에 비해서 너무 공부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런 얘기 합니다. 칭찬해 주세요. 어차피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꽉 막혔죠. 왜냐면 그 아빠들은 회사 다니고 돈 버는 입장에서 요즘 애들 보면 더 똑똑하고 스펙도 좋고 더 훌륭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뻐. 근데 취업도 안 된대. 그리고 우리 자식을 딱 보는 거지. 그랬더니 더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쪼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어른인 거고요. 근데 아빠라고 얘기할 때 별로라면 그건 아직은 애기인 거예요. 자, 아빠와의 해결, 아빠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팁을 알려드릴까요? 아빠한테 먼저 얘기하십시오. 성적 먼저 얘기하시라고요. 만약에 내가 100점 만점에 난 60점이다. 그럼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빠, 저 60점입니다. 그럼 아빠가 일단 너 뭘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겠죠?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퍼포먼스 코치처럼 칭찬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아버지 제가 80점 만들게요 아빠는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사실은 좀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좋은 아빠라면 진짜 이제 탁 오픈돼 있으면 그래 잘해와라 이렇게 해야겠지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약간 이런 반응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뒤돌아서 되게 흐뭇하실 거야 아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른이 됐구나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 내지는 현 상태를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인정한 상태에서 다음에 액션 플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뒤에 TV 보고 있으면 이제 한 대 맞는 거지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럼 공부하는 겁니다 아빠 제가 진짜 열심히 하려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대신 제가 PC방도 좀 끊고요 여자친구도 좀 적게 만나고 남자친구도 한 달에 한 여섯 번 만날 거 네 번만 만날 테니까 용돈 좀 주세요 그래서 줄 거예요 안 주면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하면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다는 걸 어른들은 다 알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얻어가지 못할까 봐 이게 걱정인 거죠 어차피 아빠도 옛날에 공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2번 문제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문제를 풀어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과잉 칭찬은 없잖아요 그쵸? 오히려 과잉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가족 상담 받아라 이런 것도 아니니까 어찌 보면 이제 비난보다 칭찬이 효과적이라는 5번 문제를 선택지의 정답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문이 좀 어려운 문장 요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고요 동격의 that 그리고 병렬 구조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강의 2번 여기까지입니다